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이것이 골프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의 인디언 팜스 컨트리 클럽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이것이 골프다. 정말 골프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한 스킬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흉골 스윙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을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배웠던 이 클럽 페이스를 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고 돌린다든지 그러한 동작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쪽에 공을 친다면 빡! 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공을 치면서 제가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좀 받아주세요. 무언가 타겟이 옥 선생을 봤을 때 왜 쟤 나 쳐다보고 있지? 내 쪽으로 쳤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의 시간에서 치고 돌리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슴 흉골 스윙이 아니라 치고 그 다음에 둘, 셋 한 다음에 가슴이 그쪽으로 팍 돌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에 텀을 주면 가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모르죠. 치고 돌리는 연습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들고 가슴만 타겟 쪽으로 돌리면 들고 가슴만 돌리면 공이 치고 돌린 이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날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날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다시 흉골이에요. 가슴에 단단한 이 뼈. 그리고 상대적으로 치고 할 때는 지면으로 어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면의 폭발력이 있지만 치고 돌리고 할 때는 치고 돌리고 할 때보다 치고 돌리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돌리는 관성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땅이 덜 파이게 될 겁니다. 보고 그쪽으로 가슴을 돌릴 거야 하고 들고 그쪽으로 가슴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겟이라면 백스윙을 들고 치고 가슴을 그쪽으로 보는 거지만 연속 동작으로 가면 가슴이 그쪽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예요. 업으로 치면 어프로치. 그리고 정말 긴장되는 상황에 치고 돌리고 하면은 뒷땅 나면 어떡하지? 탑핑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백스윙 들고 가슴만 쳐다보잖아요. 공이 무조건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칠 마음도 없고 들어서 그쪽으로 보낼 거야. LPGA를 주름 잡았던 아니카 소렌스탐 선수, 그 선수는 모든 조준법과 치고 돌리는 타이밍까지 된 상태에서 가슴만 돌리니 그냥 바라보는 쪽으로 공이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스코어에 있어서는 이 기술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사실은 제가 여러분의 스윙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윙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정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레슨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윙은 여러분 걸로 하고요.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를 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스윙을 옥 선생이 그냥 적용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슴을 돌리는 연습만 해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은 타이밍도 익혔고 조준하는 법도 익혔기 때문에 여기서 백스윙 들고 가슴만 돌리면 보은 곳으로 그대로 날아가고 있는 굉장히 소프트한 스윙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